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정보처리기능사 필리 강의를 맡은 한상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에 보면 컴퓨터의 개요가 나오죠. 컴퓨터의 특징을 보면 신뢰성, 호환성, 정확성, 신속성, 자동성, 범용성, 대용량성 7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기는 이두 가지. 컴퓨터의 신뢰성과 호환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신뢰성이라는 게 뭡니까? 신뢰성은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를 뭐라고 합니까? 신뢰성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환성이라는 건 뭡니까?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를 뭐라고 합니까?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특징에서는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신뢰성. 그다음에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호환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 처리가 뭔지 아셔야겠죠? 자, 정보 처리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이 자료, 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가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자료,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숫자나 문자를 형식화해서 단순한 사실이나 값,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료,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보, 인포메이션은 뭡니까? 자료를 가공하여 특정한 문제 처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든다면, 2020년 4월 16일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 문제, 이건 뭐가 됩니까? 자료,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2020년 4월 16일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 문제 분석,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보, 인포메이션이 된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과 특징을 보게 되면, 컴퓨터는 크게 5세대로 나눌 수가 있고, 차례대로 주기록 소자로 1세대에서는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직접회로 IC를 썼죠. 4세대는 금융직접회로 LSI, 5세대는 초금융도 직접회로 VLSI를 썼는데요. 자, 이 중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3세대 주기록 소자가 뭐냐? 직접회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 용량의 단위를 보시게 되면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가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처리 속도, 기억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 용량이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차례대로 이제 킬로바이트는 2의 10승 바이트, 메가는 2의 20승, 기가는 2의 30승, 테라는 2의 40승, 그 다음에 페타는 2의 50승 바이트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음 중 기억 용량 단위가 가장 큰 것, 뭐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어떻게 합니까? 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뭘 기억하시라고요? 그렇죠. 아래로 갈수록 기억 용량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속도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IPS, MIPS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당, 똑딱, 1초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의 처리 단위가 100만 개라는 거죠.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한다. 즉, 이 컴퓨터 CPU의 성능 평가 단위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게 뭐다? MIPS, MIPS.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KIPS는 KIPS에서 Kilo Instruction Per Second에서 1초 동안 1000개 연산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MIPS.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컴퓨터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전용 컴퓨터와 범용 컴퓨터, 그다음에 자료 처리한 분류를 통해서는 뭐 디지털, 아날로그 컴퓨터, 그다음에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터, 그다음에 처리 능력에 대한 분류를 보니까 뭐 개인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미니, 대형 컴퓨터, 메인 프레임 컴퓨터라고 하죠. 슈퍼 컴퓨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 목적에 대한 분류를 보니까 전용 컴퓨터는 말 그대로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군사용이라든가 자동차, 자동 제어를 한다든지 특수 목적에 이용되는 컴퓨터가 되겠죠. 범용 컴퓨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컴퓨터입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료 처리하는 분류로 보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디지털 컴퓨터라는 건 뭡니까? 셀수 있는 이산적인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죠. 예를 든다면 연필의 개수 이런 것들은 하나둘씩 셀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산적인 데이터, 디지털 컴퓨터가 주로 취급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컴퓨터는 여기 보시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주로 처리합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전류라든가 온도라든가 이 속도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량들입니다. 이런 연속적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한다? 아날로그 컴퓨터. 이산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한다? 디지털 컴퓨터. 그렇다면 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조합한 컴퓨터를 뭐라고 한다?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컴퓨터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ENIAC, 에드사, 유니바, 그다음에 에드발길인데요. ENIAC은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기억 소자로 진공관을 이용했고요.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 에드사 중요하죠. 에드사를 보게 되면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역사 중에서 최초로 컴퓨터라고 볼수 있는 것은 뭐다? 예, 에드사. 에드사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라는 거 기억하시고, 에드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이진법을 도입한 최초의 컴퓨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뭡니까?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권한 방식인데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필요한 명령이나 자료를 미리 저장해두고 이를 헤드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 주기억장치,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램이라고 하죠. 요 기억장치 안에다 프로그램을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뭘 입력합니까? 예,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 누가 주장했다고요? 폰 노이만이 주장했고, 그렇다면 폰 노이만이 주장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한 최초의 컴퓨터는 뭐가 된다? 애들 사게 된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1번에 보니까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을 물어봤죠.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용성,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중에, 그렇죠? 이건 호환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된다. 뭐가 있다? 호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 처리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뭐라고 합니까? 신뢰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뭐라고 한다? 신뢰성. 기억하시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 또는 기계가 감지할 수 있도록 숫자,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형식화한 것.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 문자, 단어, 형상. 뭐가 될까요? 데이터, 자료가 되겠죠. 1번 정답입니다. 이 자료로 가공하기 뭐예요? 정보가 되겠죠. 자, 4번에 보시면 자료 처리 기본 과정에 포함시키기에 가장 부적당한 거, 올바르지 않은 거 물어본 거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정보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본 과정에, 자료 처리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를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스택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스택은 뒤에 우리 뒤쪽에서 포인트 11번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잠깐 미리 본다라고 하면 스택은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한쪽 끝에서 제한된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스택에서 자료를 이렇게 밀어놓는 동작,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푸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푸시, 밀어넣는 동작이죠. 자, 푸시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푸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처음에 A라는 자료, 그 다음에 B라는 자료, 어떻게 합니까? C라는 자료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동작,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POP이라고 합니다. POP, POP이라고 하고, 꺼낼 때는 어떻게 끊습니까? 한쪽 끝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CBA 이렇게 거꾸로 꺼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 나중에 들어간 자료가 맨 처음에 출력된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LIFO 구조라고 합니다. 즉, 이 구조는 last, 그 다음에 in, 그 다음 뭡니까? first, out.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last in, first out. 이런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스택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시면, 자,
5번에 전자계산기를 세대별로 구분할 때 3세대 주기옥 수사를 찾으라는 거죠. 아까 외우시라고 했어요. 진공관, 그 다음 뭐 있나요? 진공관 트랜지스터, 그 다음 뭐 했어요? 아, 직접으로. 요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IC, 반도체죠. 예,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예, 정보 처리 속도 단위 중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한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 MIPS라고 그랬죠. 제가 잘 외우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 1번. CPU의 성능평가 단위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한다.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용 단위가 가장 큰 걸 물어봤죠. 우리 기억용 단위, 이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클로, 그 다음 뭡니까? 메가, 그 다음에 기가, 그 다음에 테라, 그 다음 뭡니까? 페타바이트, 알파벳 순으로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용량의 단위가 가장 큰 거,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페타바이트,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이고. 8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 이게 CPU의 기능을 축약해서 하나의 칩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나타내는 MIPS는 뭐의 약자다? M. M은 뭐라고요? 밀리언. 그렇죠. 밀리언. 그러니까 2번에 밀리언 인스트럭션 per second에서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M은 뭐의 약자다? 밀리언.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밀리언 인스트럭션 per second.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9번. 자, 디지털형의 양을 바르게 표현한 거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료 취급에 따라서는 디지털 자료가 있고 아날로그 자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는 뭐예요? 이산적인 데이터. 즉 뭐예요? 연필의 개수처럼 하나 둘씩 셀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온도의 변화라든가 식물의 성장, 시간의 흐름,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변량들을 취급하는 컴퓨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그랬죠. 아날로그. 그래서 정답은 디지털 양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연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산적인 데이터는 얘기죠. 자, 10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군요. 1번,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계산기다. 2번에 애니악은 진공관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이다. 3번에 에드박은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이다. 4번에 폰 노이만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주장하였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는 에드박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렇죠.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유니박이죠.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는 뭐였다? 유니박.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1번에 보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1번,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격 장치에 저장하여 수행한다. 그렇죠. 마크1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이다. 3번에 명령어 데이터를 이진수로 코드화하여 기기 내부에 저장 처리하는 방식이다. 폰 노이만에 이어서 발표된 개념이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관계가 가장 적은 건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마크1이 아니라 에드삭이라고 그랬죠. 에드삭. 기억하셔야겠죠. 에드삭. 적어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는 뭐다? 에드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군요. 폰 노이만에 의해서 제작이 됐다. 그렇죠. 2번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격 장치에 저장하여 수행한다. 그렇죠. 3번에 서브 루틴에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빈도에 제한이 없다. 그렇죠. 4번에 유니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이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컴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드삭이라고 불렀죠. 에드삭.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에드삭.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13번에 다음 중 세계 최초의 상업용으로 연결된 컴퓨터다. 그럼 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유니박. 이렇게 이제 찾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게 되면, 자, 다음은 저 세계 최초의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애니아, 에드삭, 유니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공관을 이용한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도입한 컴퓨터는 뭐다? 애니악.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세계 최초의
컴퓨터, 진공관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뭐다? 애니악. 애니악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썼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포인트 2번의 하드웨어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하드웨어, 기기적인 부분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하죠. CPU, Central Processing Unit에서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고 컴퓨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CPU라고 하는데, 이 CPU 구성은 크게 제어장치, 연산장치, 이제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넓게 보면 이제 주격 장치도 CPU 구성 요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그다음에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레지스터죠. 레지스터 집합으로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넓게 보게 되면 또뭐 있습니까? 주격 장치도 중앙 처리 장치로 이제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나왔던 부분이 심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컴퓨터의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입력 장치, 자료를 외부에서 입력받죠? 주격 장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리, 주격 장치에서 자료가 넣어지면, 여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 명령이 수행한다. 그러면 제어 장치고,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연산 장치 부분이죠? 그래서 연산 결과 처리된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출력 장치로 보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중앙처리장치는 뭐로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REST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의 중앙처리장치 내에 있는 고속의 임시기억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REST라고 하는데, 이 REST라는 걸왜 쓰죠? 왜 씁니까? 그렇죠. 자료의 연산속도, 빠른 연산속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REST를 씁니다. 그렇다면 REST의 특징을 보면, 가장 최신의 자료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REST의 다른 내용을 저장하면, 먼저 있던 내용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REST의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최신 내용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 가장 최신 내용을 기억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 장치에 속하는 종류를 보니까, 레스터의 종류들을 보니까, 제어 장치에 속하는 레스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산 장치에 속하는 레스터, 뭐 기타 레스터,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요세 가지 분류는 레스터의 종류는 아주 심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어 장치는 컨트롤 유니트에서, 뭡니까? 각 장치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명령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어 장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제어 장치는 이제 명령으로 전송하고 실행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MAR, MPR, IR, P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MAR은 Memory Address Register에서 Address가 뭡니까? 주소, 번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 번지 Register에서 기억 장소의 주소를 기억한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MAR은 address, 뭘 기억한다? 번지, 주소를 기억한다. MPR은 여기 보시면 메모리 버퍼 레스터, 버퍼 내용이죠. 즉, 입출력 장치의 속도차를 맞추기 사용되는 게 버퍼인데 뭘 가지고 있다?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R, 명령 레스터라고 하죠. Instruction 레스터와 PC,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 레스터, 이게 뭐예요? 명령 레스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레스터고,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하죠.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뭐라고요? 명령 레스터, IR, Instruction 레스터. 이 영문도 잘 보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PC,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 장치는 뭐 산술 및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인데요. 여기 보니까 ALU라고 합니다. 영문으로 연산 장치가 뭐라고 한다고요? ALU.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Arithmetic and Logic Unit에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연산 장치에 속하는 레스터는 뭐가 있나요? ACC, 누산기라고 하죠. 가산기 상태 레스터가 있는데, 자, 이 중에 어큐뮬레이터, 누산기라고 합니다. 누산기. 연산 장치의 중심이고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스터라고 뭐라고 한다?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ACC 기억하시면 되겠고, 가산기는 말 그대로 덜 가짜니까 더 쌤하고요. 이 상태 레스터는 현재 CPU 상태 상황을 나타내는데, 시험에 이게 한글로 안 나오고 뭐로 나와요? PSW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CPU의 상태를 나타낸다. 부, 상황을 나타내는 레스터. 그럼 뭘 고르셔야 됩니까? 상태 레스터, PSW. 영문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태 레스터를 영문으로 뭐라고 한다? PSW.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레스터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플래그 레스터와 쉬프트 레스터. 이 플래그 레스터라든가 쉬프트 레스터는 둘 다 뭐합니까? 실행수, 빨리 이제 이동할 때 쓰는데, 이 플래그 레스터는 플래그가 깃발 아닙니까? 여기 보시니까 제어 논리 연산 장치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실행 순서를 뭐할 때? 제어할 때 사용하는 레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행 순서를 제어한다 그러면 플래그 레스터. 깃발이에요, 깃발. 길을 올리고 내리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쉬프트 레스터는 클럭 버스트에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곱셈 및 나눗셈 할 때 주로 쓰이고요. 요것과 여러분들이 이 쉬프트 레스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할 게 있습니다. 비교할 게 뭡니까? 무브라는 연산인데, 이것도 이동하는 연산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 한 자리씩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답이에요? 쉬프트 레스터고, 그 다음에 기억된 내용을 모두 이동하는 연산이다. 라고 하면은 뭘 답으로 하셔야 됩니까? 무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씩 이동한다. 쉬프트 레스터. 모두 이동한다. 무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주기억 장치,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부분에서 정보가 이동되는 경로이다. 각 부분에 알맞는 것,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는 것 찾으라는데요. 여기 보면 이 디귿에든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는 제어 장치가 될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연산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니은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연산 장치.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여기 나머지는 이제 주기억 장치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기억, 그다음에 연산, 제어 장치가 있는 몇 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REST의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죠. REST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한 번에 한 가지 가장 최신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REST의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하면 먼저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먼저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만 어떻게 됩니까? 예, 기억되게 되겠죠. 정답을 해서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구성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CPU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중앙 처리 장치는 우리가 연산 장치, 제어 같은 레스터로 되어 있다고 했고, 넓게 보면 이 주기억 장치도 CPU의 중앙 처리 장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뭘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스터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을 바르게 기술하는 것, 바르게 설명하는 것 찾으라고 했죠. 프로그램 카운터. 1번.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 그럼 이거 뭐예요? 명령 레스터, instruction 레스터, IR이 될 것이고, 이번에 주기억 장치의 번지를 기억한다. 그럼 이게 뭡니까? MAI 되겠죠.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그럼 뭐 MPR 정도 되겠군요. 그 다음에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한다. 그럼 이제 뭡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이니까 4번을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5번에 다음은 지금 기억 장치로부터 읽혀지거나 기록할 뭘 가지고 있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PC, MAR, IR, MPR. 자, 정보의 내용이니까 뭡니까? 버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MPR 이렇게 잡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스터를 물어봤죠. 이게 뭡니까? 제너럴 레스터, 어드레스 레스터, 어큐뮬레이터, 플립플롭. 뭡니까? 그렇죠. 연산의 중심이 되는 건 어큐뮬레이터. 뭡니까? 한글로는 누산기 이렇게 불렀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7번에 연산 장치에서 연산 결과에 대한 부호를 저장하겠다. 부호를 저장한다. 뭐예요? 상태 레스터, PSW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중앙 처리 장치에서 명령이 실행될 차례를 제어하거나 특정 프로그램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고 유지해 두기 위한 제어 코드로서 실행 중인 CPU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뭡니까? 그렇죠. PSW가 되겠죠. PSW. 1번 정답. 착하시고요. 9번에 다음과 가장 관계 있는 장치로 올바른 거. 논리로 가산기, 누산기, 감산기. 연산 장치, 기억 장치, 제어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논리로 가상계, 누상계, 감상계 다 어디 안에 있는 장치예요? 연산장치 안에 있는 장치죠. 그렇다면 연산장치를 영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ALU라고 불렀죠. 기억하셔야 되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1초로 기억하는 레스터. 이게 뭡니까? 누상계가 되겠죠. 영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Accumulator에서 ACC 이렇게 불렀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11번에 ALU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연산장치입니다. 시험에 여러분들이 ALU 이걸 연산장치라고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ALU 연산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거 그랬죠? 그럼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즉 연산장치에 속한 레스터가 아닌 거, 즉 제어장치에 속한 레스터를 찾으시면 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산기, 누산기, 상태 레스터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다 이제 연산장치 안에 레스터고 이 명령 레스터 이건 뭡니까?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어디에 속하는 레스터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레스터다? 제어장치에 속하는 레스터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명령 레스터 이걸 답으로 확인하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중앙처리장치의 제어 부분에 의해서 해독되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스터 여기 보시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스터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PC, IR, MAR, MPR 중에 IR 이게 답이 되겠죠.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회로로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Arithmetic Logic Unit에서 연산장치 ALU 이렇게 보셔야죠. 연산장치 ALU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LU 연산장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하나의 레스트에 기록된 자료를 모두 다른 레스트로 옮길 때 사용하는 레스트 모두 옮긴다. 뭐라고 그랬어요? Move라고 그랬고 3번 정답이죠. 15번에 클럭 펄스에서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하겠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Shift.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모두 이동한다. Move. 한 자리씩 이동한다. Shift.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소프트의 기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로 구분되는데 소프트는 프로그램이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역할하고 크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와 응용 소프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라는 게 뭡니까? 컴퓨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소프트로서 뭐 운영체제, 언어번역기,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운영체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에서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소통,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운영체제 OS라고 하고 거기는 크게 이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어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감자바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바이저 잡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감시 프로그램은 컴퓨터 전체 시스템 상태를 감시 감독하죠. 처리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세스 프로그램에서 언어 번역기, 즉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로 번역할 때 되는 프로그램이죠. 서비스 프로그램 유틸리티라든가 정렬, 병합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빈도 높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회사에서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문제처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특정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문제처리 프로그램.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구분이 되는데 제어 프로그램 속하는 거 어떻게 알아? 감, 자바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라든가 디버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번역 과정을 잘 보셔야 되죠. 자,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바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번역해주게 됩니다. 이때 응용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의 과정을 컴파일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때 응용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링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드 모듈을 주기억 장치에 띄워서 실행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로딩이라고 합니다. 즉 언어 번역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컴파일하고 링킹하고 로딩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때 이용되는 이 번역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게 되고, 이 컴파일러는 C라든가 포트란 같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고 목적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어셈블러는 소스, 원시 프로그램이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것을 번역하는 번역기고요. 그다음에 인터프린터는 이 횡단위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횡단위로 읽고 번역하고 실행하고 읽고 번역하고 실행하는 횡단위로 번역하는 번역기입니다. 즉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로더의 기능이 있죠. 로더라는 게 우리가 실행 가능한 이 로드 모듈을 주격 상태에 띄워서 실행하는 과정을 로더라고 하는데, 이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용되는 이 프로그램이 로더예요. 이 로더는 연결하고요. 링킹한다 그랬습니다. 적재, 로딩하죠. 또 뭐합니까? 재배치, 리로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또 합니까? 프로그램을 할당, 얼로케이션 해줍니다. 주격장치 할당한다는 얘기죠. 로드의 기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결, 적재, 재배치, 할당, 이 네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중에서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우리가 감 자바떼 이렇게 외웠죠. 3번 작업관리 프로그램 정답 찾으시면 되겠고, 2번에 운영체제를 기능상 분류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감 자바떼 이렇게 외웠으니까 서비스 프로그램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아닌 거, 어셈블러, 인터프린터, 컴파일러,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지만 로더는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에 띄워서 실행하는 적재기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의 로더. 로더는 뭐다? 적재기다. 4번 문제 보시면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직접 한 문장씩 번역해서 실행하는 언어 번역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터프리터라고 우리가 배우셨죠.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처리 과정을 표시한 겁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찾으라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컴파일하고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링킹, 로딩, 실행 과정을 거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이제 확인하시게 되면, 자, 로더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로더는 우리가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1번에 재배치가 가능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 장치에 맞게 변환한다. 이거 뭐 재배치한다, 리로케이션 한다라는 얘기죠. 로드의 기능 중에서 재배치, 리로케이션 있었죠. 2번에 로드 모듈을 주격 장치로 읽어드린다. 이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로딩한다는 얘기죠. 로드의 기능 중에서 로딩 있죠.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결정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4번에 프로그램을 적재할 주격 장치 내 기억 공간을 뭐 한다? 할당한다. 로드 역할 중에서 할당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3번에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결정한다. 이거 뭐 다음에 수행할 명령이 번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정도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로드의 기능. 로드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할당, 재배치, 링킹, 링킹.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하나 빠졌다면 이제 로딩이 하나 빠졌군요. 로딩. 이런 역할을 하고. 스케줄링은 CPU의 작업 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 3과목에서 배웁니다. 스케줄링은 어디서 담당한다? 스케줄러가 담당합니다. 스케줄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부분이에요.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은 스케줄러가 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4번.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들이 기억장치 내 임의 장소에 적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재배치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수행하는 배치로도 재배치로도의 기능이 아닌 거였죠. 기억 장소를 할당한다. 목적 프로그램을 기호적 호출로 연결한다. 원시 프로그램을 읽어서 명령을 해석한다. 기계어 명령 언어를 기억 장치에 적재한다. 여기 보니까 리로케이션, 로더의 역할은 뭡니까? 할당, 그다음에 연결, 그다음 뭡니까? 적재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원시 프로그램을 읽어서 명령을 해석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원시 프로그램을 읽어서 기계로 번역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언어 번역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9번에 운영체제 서비스 프로그램 중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에디터, 디버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로더, 유틸리티 프로그램, 컴파일러. 이 중에 뭐가 답이었나요? 그렇죠. 유틸리티.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뭐라고 합니까? 유틸리티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